두 얘기를 지금부터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이 부동산 민심 위반, 고스란히 지지율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이후 가장 좁혀졌습니다.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구정지자. 네. 뭐 어제는 저희가 지지율 얘기를 했을 때 통합당이 좀 여러 가지 반사 얘기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통합당 창당 이후에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이 지지율 격차 가장 좁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37%고 미래통합당이 25%니까 뭐 단순 수치로만 보면은 이제 한 12%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불과 한 주 전만 하더라도 거의 더블 스코어였기 때문에 한 주 사이에 상당히 민심의 변화가 컸구나. 이걸 좀 지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어떤 국민의 어떤 분노가 반영된 거 아니냐. 그에 반해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그 반사 이익을 좀 누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추이가 과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근의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여당에게는 좀 불리하고 야당에게 다소 유리한 이 민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야당의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본인 SNS에 올렸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만 이쯤에서, 그만이 아니죠. 이쯤에서 멈춰 주십시오. 집권 3년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이유를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공교로운 타이밍인데. 그 아마 이제 정진석 의원은 전체적으로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나 법안 처리 과정, 그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글로 지금 쓰신 건데 저는 뭐 저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국회를 조정하고 움직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당의 지도부가 있고 여당에서 물론 청와대와 조율도 하고 청와대와 협력도 하지만 예. 뭐 국회를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이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여당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야당에서 여당을 이제 뭐 공격할 때 아니면 비판할 때 청와대의 연관성을 늘 밝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진석 의원의 저 글은 현재 여당이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너무 독주하는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제 여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뭐 물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과 협의하거나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뭐 정진석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국민의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의원이 SNS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못 잡으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은 분명히 민주당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부터 잡아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 뉴스, 과장 뉴스, 편법 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물론 가짜 뉴스가 부정적이니까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와 생각조차 좀 교란시킬 수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정말 가짜 뉴스 근절부터냐 라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의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뉴스가 다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통계와 또 어떤 사실관계와 다른 어떤 뉴스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많은 어떤 매체, 예전같이 뭐 단순히 신문과 방송 이 정도만 아니라 많은 인터넷 매체도 있고 또 유튜브라는 매체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유언비어나 가짜뉴스 나오는 거는 뭐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상황에 대한 본질은 저는 좀 잘못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대학 다니는 시절에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항상 정부가 하는 게 그랬습니다. 유언비어 색출하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그때 뭐냐면은 결국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학생들이 당시 문제 좀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건 당시에 정부에서는 그걸 유언비어라고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거가 저는 어떤 기시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결국 이번에 사태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임대인을,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런 측면의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어떤 민심과 또 시장과 역행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다른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어떤 면 하는 게 정부의 저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사실은요, 이런 뉴스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변수에 있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거지, 이게 뭐 돌출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유능한 정부 여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유능한 정권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데가 돌리면 오히려 민심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다르게 한다고 그렇죠. 붙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는데 예. 자꾸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좀 설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지지율도 받고 여당의 뭐 상황인식 뭐 봤습니다만 정 변호사 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의 현장 그렇습니다. 분위기일 텐데 예. 임대차법 이후에 물론 뭐 이 법 자체가 적용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테지만 전세값 아직도 들썩이고 있거든요. 당연히 올라가죠.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못 올리면 4년 뒤에 올리게 되니까 다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재건축에서 그 조합 그 분양 받으려고 하면 거기 또 2년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거기 들어있던 세입자를 다 내부로 들어가 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전세가 또 부족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열심히 빨리 효율적인 국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써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되죠. 무조건 이렇게 대책만 발표만 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법에 문제 있다. 그럼 다음 주에 새로 법 만들자. 그게 무슨 법이라는 것이 훈령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나깨나 막혀버리고 땜빠하듯이 해가지고는 결국 피해는 국민들밖에 안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금 58조 전세값 올라갔죠. 그다음에 세종시 이사한 그 수도 이사한다 하니까 거기 또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태릉 골프장을 또 그 개발한다니 거기 또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입만 열면 지금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검토를 하고 연구를 좀 한 다음에 이걸 하셔야지 예. 무조건 지금 뭐 선거 저 공약하듯이 그렇게 그 뭐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땜질식 처방은 소용이 안 되죠. 구장 서장 네. 이 얘기가 조금 의미가 될진 모르겠는데 진보 원로 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다수의 지배가 무차별적으로 결정 원리가 된다면 독재 이상 다수의 독재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네. 부동산법 밀어붙이기를 좀 겨냥한 거예요 최장집 교수. 그렇습니다. 현 여권의 어떤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국회 이 본회의 그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 저렇게 애둘러서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 최장집 교수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이렇게 책을 쓴 저자로도 유명한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 교체라는 민주화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한 원로 학자입니다. 그런데 최 교수가 봤을 때 최근에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어떤 일방 통행식 입법 행위는 이 다수의 지배가 이 그 지배하는 이 다수의 예. 독재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소수이고 또 반대파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지 뭐 대화와 타협을 생략하고 절차적으로 다수결 한 표라도 더 얻었으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은 다수의 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장집 교수의 말도 받고 지난 가을 조국 전 장관 여러 가지 사태 이후에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좁혀졌다. 이 민심 청와대도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남 민심은 거리로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요. 이번에는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했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얘기가 있는 게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이 최근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거의 절반이 넘는 걸 했는데 예.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만 3조가 넘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출 규제가 있는데 이들은 대출 규제가 없으니까
이들이 지금 줄줄이 집을 다 매수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게 지금 시민들의 주장입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역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돈이 없이 집을 못 사는데 그 집을 외국인이 살아서 임대업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집을 지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왜 늘립니까? 주택을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유도 우리 국민들이 집을 싼값에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집을 짓는 건데 그 집이 외국인의 손에 들어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뭐 학생 같은 게 젊은 학생이 8채를 사가지고 7채를 임대를 주고 있다잖아요. 중국인 학생이. 이런 현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봐요. 외국인들도 주택 구매할 때는 반드시 우리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열심히 집을 지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외국인의 배를 불리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체 약 아까 3조 1691억 원이잖아요. 중국인 네. 거래 금액이에요. 전체가 7조 이상 되거든요. 네. 인천,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제주도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또는 법적 규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집이 외국인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물론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거죠. 근데 최 교수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제 국민들은 대출이 지금 안 되니까 안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근데 이들은 비교적 우리에 비해서 자유로운데 근데 외국에서 갖고 들어온 돈을 물론 아까 사각지대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돈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장려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투자라고 하는 게 주택시장에 투자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투자 예컨대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자하는 이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져와가지고 주택 임대해가지고 그걸로 임대료로 돈을 번다? 이거는 저는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사례도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투자 이민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돈의 총 금액도 있지만 고용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돼요. 예컨대 돈을 얼마를 가져와서 그 돈으로 생산성 있는 걸 해서 우리 국민 몇 명을 고용하는 이런 조건이 아니면 투자 이민비자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이 투자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거나 제조업에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만 집을 구매해서 그 집을 통해 돈을 벌게 만드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집권 여당 청와대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민심 이반과 뭐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관련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 부동산 이슈 저희가 길게 준비했는데요.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